서울대 정인성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하고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28살 김보훈이라고 합니다. 작곡하는데 영감이 되고 제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뮤즈를 찾으러 왔다. 그렇죠. 야, 노래의 주인공? 네. 본인 특기!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긴 영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긴 영단어? 아, 나 알아! 네. 뭐요? 스마일 그거 아니야? 스마일 아니에요. 그 4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건데 제가 지금 원어민 발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Pneumon Ultra Microscopic Silica Volcano Coniosis라는 Pneumon Ultra Microscopic Silica Volcano Coniosis라는 단어인데 Pneumon Ultra Microscopic Silica Volcano Coniosis라는 단어인데 표정이 안 좋지? 아얀 단어야? 심상치 않아. 오. 의외한 경우인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왜요, 근데? 그렇게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영어까지도 네. 다? 네. 아, 쟤 되게 좀 복잡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원 키님을 어, 왜 키지? 아, 네, 느낌 있어요. 엑소 백현 어, 그래. 느낌도 좀 나오고. 백현? 안녕하세요. 회사원이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회사원이고 제가 목소리 좋은 사람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길이 거기로 더 가고 본명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명도 얘기해 주시면 관우예요. 이관우입니다. 우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계속 꾹꾹 눌러요. 우리 되게 궁금했어요. 공장 저는 31살 한의사 정대진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강남역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고요. 뭐 다이어트랑 미용 쪽 특화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붙여주신 거는 제가 취미로 운동을 좋아해서 대회도 나가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고요. 대회? 한의사님 복근 한번 갑시다. 아니 복근은 좀 안 돼요. 포즈를 여기서 조금. 대답도 가장 빨랐던 우리 박홍영이 와 진짜 홍영이 약간 좀 모델 느낌이 나네. 키도 크다. 다른 그 김강우 씨 더 닮으셨어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뭐 닉네임 박보공룡 백명진이고요. 저는 지금 좋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연기를 배우고 있고 아직은 작품 경력은 없고요. 단역 작품까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주연이나 조주연까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도 좀 너무 개성 있는 연기자가 될 것 같아요. 얼굴 잘 생기고. 우리 이성경 님이 박보검 이상형이라고 하셨는데 닮은 것 같네. 성경 씨. 네,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오성훈 님. 진짜 성우 닮았어. 너무 왜 비슷해요, 이쪽이.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27살 이호진 총주 옹성우라고 합니다. 주말마다 뭐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빵 만드는 거랑 춤 배우는 거랑 운동도 되게 좋아해서 주말 생활을 같이 하실 여자분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특기가? 안정감이 있다. 특기가 제가 그래도 옹성우라고 달고 왔는데
원어원의 에너제틱을 오늘 에너제틱을 와우, 야.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댄스 이 준비 자세 와. 되게 좋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 복근 보여주신 분이 누구셨죠? 아, 그쵸. 자, 다음은 우리 여성분들 소개 한번 가볼게요. 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공학부에 17학번입니다. 와, 네. 17학번이요? 내가 02학번이었는데. 그리고 특기는 성대모사이고요. 오! 엄마는 내가 왜 도둑질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 도라에몽, 도라에몽. 친구야, 너는 내가 도둑질하는지 관심도 없지, 친구야. 도라에몽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네. 왜냐면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용기. 네, 그럼 광주청아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광주청아 24살 조혜민입니다. 특기는 모델 워킹 포즈. 자, 모델 워킹. 바로 가나요? 안 볼 수가 없죠. 마음에 약간 이런 거지. 걷다가 마음에 든 남자 앞에서 약간. 야. 사바나. 처음부터 첫인상도 너무 좋았고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춘향 선미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향 선미 22살 박인영입니다. 네, 닉네임을 춘향 선미로 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올해 춘향 선발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올해 춘향 선발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야, 춘향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봉룡이 있나 봐요. 엄청 뿅뿅뿅뿅 눌렀어요. 근데 왜 저 누군지 알겠죠? 옹룡 같은데, 옹룡. 이 옹룡 같은데.
이 옹룡이에요? 박봄 옹룡이에요? 옹룡이에요? 누구예요? 자, 다음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얘들 공승현, 25살 정겨운입니다. 저의 특기는 판소리고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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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 이로다. 다음 우리 삼촌 아이링 씨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촌 아이링 25살 이하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펫시터를 하고 있고요. 특기는 모창이랑 자. 네, 못한 이게 좀 짧아서 잘 네네네. 들으셔야 돼요. 딱 세 번 하거든요. 네. 박정현 님이 리허설 하기 전에 튜닝하는 목소리. 네. 오, 야, 이런 상황이 재밌어요. 잠시만요. 네. 자, 좋습니다. 야, 매력이 너무 넘치시네 오늘 나오신 과연 분들. 예.